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겪는 그런 절망의 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괴로운 날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되고 마음속에 황폐한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02편 10절 말씀에는 이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모두가 다 주님의 진노일까? 또 주님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이 시간에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 가운데 욥기가 있습니다. 이 욥기는 한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올바른 고통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루어 놓은 책이 욥기입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결론은 거기에 보면 시원스러운 한 가지 대답은 없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설명으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 하면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을 볼 때에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고 남이 또 나에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에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욥의 친구들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들보다 더 의로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의 편에 서서 함께 욥을 변호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훈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계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설명 가능한 그런 이야기지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하시는 그런 행위로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잘못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아까도 말하였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아까도 얘기하였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는지, 그 고난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통과해 놓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뜻없이 있어졌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 고난과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겪든 남이 겪든 쉽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견해는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이사야 53장 4절 같은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징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의 견해는 저가 자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여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많이 다른 그런 견해들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이든 남의 불행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여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유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것인가 또는 징계하시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환경들은 거룩한 그런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는 혹시 내가 곁길로 간 것은 없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잘못 우리가 그것을 나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와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저게 저 사람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다라고 판단한다든지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너무 빨리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서 자책하거나 또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아 비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자주 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을 가지는 수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어떤 일을 당하든 그 가운데서 건전한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자기에게 가져서 오늘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견해의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살이 뼈에 붙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맹세하고 있다.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10절처럼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전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게 정말 원인이 무엇일까? 성찰이 필요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그거를 자기에게 모든 책임으로 돌려서 억압된 그런 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즐거워하라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규정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거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자신을 자아 비판하는 그런 삶에서는 보존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시기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에 올바른 견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기를 건너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편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삶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그런 견해를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